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 지구의 세분 신설 차셨죠.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초과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의 세분, 특화 경관지구 세분, 특화 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추천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추천했습니다.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할 수 있고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그러면 용도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신설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안 나오겠지만 확인해놓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조례 동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용도 지구 외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9개 용도 지구 외 새로운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3번 찾으셨죠? 작년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 놓습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방제지구 지정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각종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필수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이미 지정 대상인데 딱 세 가지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연안 침식 지역이라고 하면 땅이 깎여 나가는 곳을 말하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을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시겠지만 20% 이상이란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딱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곳 제외한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이고 각종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 장소와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 스쿨존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게 지역, 지구, 구역이거든요. 그런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지정이 필수사항이 되는 것은 딱 세 군데입니다. 연안 침식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은 30만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가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마 올해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지정하여야 한다. 몇 개? 세 곳 준잔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방제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복합 농도 지구 지정 찾으셨죠? 올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도사 대도시장은 지도사 대도시장 가려놓습니다.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 관리적. 주시놓습니다.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 관리적. 여기에 일반 상업적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반 상업적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하단부에 쭉 나오는데, 우리 이것 하나만 추가해 놓습니다. 여기 지정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대상 용도 지역의 면적 중에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만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 전체 면적 중에 얼마? 3분의 1. 우리 공포배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이한 숫자이고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바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따로 제가 자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지금은 3분의 1만 기억해 주십시오. 3분의 1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이번 지정 효력과 관련되어 행위 제한 찾으셨죠? 양을 1번입니다. 원칙. 지정된 용도 지구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례 넣습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제한은 어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간이 제가 정전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괜찮으십니다.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관지구 안의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1. 경관지구 안의 지구 경관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 된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 추천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고도지구 찾으셨죠? 고도지구 앞에 동그라미 놓습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동그라미.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네 곳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도지구 확인되신 겁니다. 3번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에서는 풍수해 등의 재예방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4번 보호지구 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박스 1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두 줄 밑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도시군 계획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3번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찾았습니다.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그리고 3번 생태계보호지구 찾으셨죠?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보호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주락지구 안에 건축 제한 찾았습니다. 1번 자연주락지구 찾으셨죠? 자연주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추천해 오시는데 별표 23 주변에 국토계획법령이라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하단부에 푸른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이 자연취락지구는 아파트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게 느껴졌다고 하면 아파트는 취약사용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연취락지구에 개발할 수 없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4층 이하까지만 개발할 수 있다. 그것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사용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입니다. 녹감농장에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자연취락지구에도 최대 개발 가능한 규모라면 4층 이하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집단취락지구 찾으셨죠? 집단취락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령입니다. 조례가 아닌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 가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는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 놓습니다.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부터 개발계획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복합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부터 가로해놓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조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일반 주거지역 보시니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그리고 2번 일반 공업지라면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으시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데 저 3만 제곱미터 중에 1만 제곱미터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했다면 일반 주거지역이고 복합용도지구인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남양주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도 개발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에 조례로 허용한 것만 일반 주거지역인 복합용도지구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제한 규정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추가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조례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도 조례에 따르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다 넘기십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는데 한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부는 도시적 그리고 관농자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시군관리계의 결정권자라면 어디를 어떤 용도지구로 지정할 것인지 대상에 관한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얘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용도지구과 관련되어서는 국토
후 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고지 절차를 거쳐 용도 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로서 절차 일부 생략하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소양강 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양강 댐이 있는 자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흘러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한강 속에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반면에 바다는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걔는 용도지역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간척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역 목적이 동일하면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특관식으로는 별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동일하면 위반과 결정까지 생략하고 무엇은 따로 한다? 고시는 따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서로 다르다면 절차 생략 없습니다. 절차 다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절차 전부 생략하는 것으로서 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되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전 산택이란 말 기억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도시로 의제되는 것이지 농공단지와 준산업단지는 대상 아닙니다. 최근 준산업단지에 관한 개념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 아마 얘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적 변경 대상 못 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역으로 전산택에 있어서는 발전소 만드는 것, 산업단지 만드는 것, 택지개발 사업하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러면 저 목적 달성한 것과 목적 달성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목적 달성했다고 하면 개발 용도인 도시역으로 계속 유지되겠지만 사업이 중도에 취소된다면 택지 개발 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어버린다면 계속 도시역으로 남아있는다?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환원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미완 상태로 끝났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만 잡아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땅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지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보고 관리지역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고지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본다. 올해 무조건 예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환원에 관한 문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공사 제대로 끝났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 택지 개발 지구는 개발 사업 목적이죠. 택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계속 택지 개발 지구로 유지되겠습니까?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돼야 되겠습니까? 개발사 끝났으면 해제돼야 되거든요. 국가산업단지라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사업 해제돼야 됩니다. 해제되었을 때 공사 다 끝났다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시역으로 유지되지만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내가 소유한 땅이 이번에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농사 짓는 건물 건축하고 말겠습니까? 아파트나 위락시설 만들겠습니까? 아파트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토지 소유자는 개발 행위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개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 기억 없으시겠지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교회에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누구 숨어 계시고 막 경찰 들어가려고 막 그랬던 곳, 그 종교시설 인허가 갖고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그냥 불법 만들겠습니까? 그 보니까 기차도 많더라고요. 다 불법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지금 중국에서도 좀 단속당하는 종교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강원도에다가 종교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운집해 있으면 함부로 사람 경찰들이 단속하러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용지 확보하게 되면 교회 건물 번듯한 거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정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가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 바로 행위 제한이고, 이러한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 제한 형태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특히 우리 약속하시길 건폐율은 책상에 적어놓고 시험 보실 거죠. 모의고사 딱 세 번만 저렇게 시험 보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예외 하나 있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중심, 일반, 근린, 유통, 987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5391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책상에 적어놓고 한번 풀어주십시오. 아, 시험은 가끔 요령도 필요하십니다. 나중에 공법에도 부동산 학개론처럼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풀고 다음 문제 푼다? 패싱한다. 패싱하셔야만 점수 잘 나옵니다. 나중에 민법에도 갑을 병정해서 사례 문제 나온다면 그 문제 건너뛰시 하듯이 그거 꼭 풀고 넘어가겠다고 꼼꼼한 성격 가지신 분이 꼭 이상한 점수 나오십니다. 패싱하셔야만 점수 잘 나옵니다. 학개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개론에 계산 문제 많이 나와 있다고 하면 한번 스캔해 보시고 답이 눈에 바로 보이면 찍고 넘어가시는데, 여러 가지 숨은 좀 함정이 보인다고 하면 그거 넘어가는 게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꼼꼼한 성격이었다고 하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맞는 성격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격 개조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계산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계산 문제 처음에 봤을 때 한 방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구하는 문제가 이상하게 그림 문제로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일단 건너뛰고 나머지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합격할 점수가 나오십니다. 안 믿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게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의 보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입니다. 여기 용도 지구는 얘를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개정되었으니까. 용도 지역 대상 구분에 대해서는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시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 보좌관이 있습니다. 취계특보입니다. 출신 고등학교는 경복고입니다. 그리고 이 동문이 잘 나갑니다. 빵빵입니다. 그래서 추락지구,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면 법령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총 몇 개? 9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세분하는 용도 지구가 있다면 몇 개? 5개입니다. 지락지구. 지락지구. 자연지락지구와 집단지락지구라는 말 기억나시고, 개발지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어차피 반복해 들으실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들 외우실 겁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입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세분하고 있는 용도지구는 총 5가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죠.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조례 영향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새로 만드는 것, 이 9개 용도지구 대신 막말로 미관지구라는 것 새로 만들 수 있죠.
우측의 득포, 경복고, 방방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용도지구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네 개. 얘가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다음 중 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이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그거 찾아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특자시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그러면 이 경관지구 특자시가 아닌 일반 경관지구도 만들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 경관지구 만들어지는 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지만 경관지구는 특자시 외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경관지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특화 경관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리고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세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특별 경찰관, 특경, 특중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방법 알게 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게 현재 용도지구의 종류는 총 몇 개? 9개. 그리고 법령하는 것 법령으로 5개. 9에서 5 빼면 조례를 세분할 수 있는 것 4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9 빼기 5하면 4입니다. 얘가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만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4개입니다. 이미 2개 붙였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하거나 세분, 추가 세분하는 것은 누가 일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 연안 침식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그것만 잘 해주십시오. 일반 두 번 나온다고 일반 상업지역 나오면 틀립니다.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각각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 전체에는 이미 용도지역이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용도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곳에 고등학교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고등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에는 원래 위락설 만들 수 있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제 위락설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제한은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규제 완화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대부분의 용도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4개 있었습니다. 매번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구 높이를, 체관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고도지구의 지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저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지정됨과 동시에 몇 메타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높이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연 취락 지구와 집단 취락 지구. 자연 취락 지구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구로서 국회 법령에 따라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몇 층이야? 4층 이하입니다.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구로서 어디? 개특 법령에 따른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산관 기억나십니까?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네 곳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는 문화재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화 주변은 대부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는 조례 뒤져보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토지를 거래 중개 알선하시게 되었을 때 그곳이 어떤 특정한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거래를 중개 알선하시게 된다면 조례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를 따로 확인해 주셔야만 실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에도 대상 절차 행위자입니다. 패턴만 봐주십시오. 패턴만. 그리고 올해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왜? 작년에 이거 나왔거든요. 대신 이쪽도 올해 개정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합용도지구 어딜 대상으로? 세 군데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세시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 얼마? 3분의 1. 그거 잡으시는 게 올해 일입니다. 그리고 방지지구 작년에 나왔고 아, 세분되는 곳, 세분되는 종류 몇 개? 9에서 법률로 세분하는 것, 5, 조례로 세분하는 것? 4개. 아, 9빼기 4하면, 아, 9빼기 5하면 4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무조건 잡아주시는 게 올해이시고요. 이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얘를 무조건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최소한 조례가 아닌 네 가지 건축 제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 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하여튼 이 테마는 대상 절차 행위 제한이라는 패턴으로 구성됐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패턴을 좀 눈에 익혀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공부에 나가시는 게 좀 편해집니다. 122페이지 용도구역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용도구역은 개시수도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면서 영종도 일대를 유보기간 15년짜리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 만들어진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냥 제가 어떤 거짓말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최초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도 새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 요청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남양시에 예비군 부대 훈련장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체 약산 방지와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강원도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된 곳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서울 그리고 5대 광역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전국의 모든 곳에 일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을 때 가해지는 행위 제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주변 토지의 한 5분의 1, 10분의 1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이번 정권 들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공공주택 용지나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최근 5년 사이에 좀 많이 가격 올라간 상태인데 개발 제한 구역 아닌 곳과 비교하게 되면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이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하고 누가 풀어줍니까? 쉽게 풀리겠습니까? 대신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야산이나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는 땅이 있다고 하면 쉽게 좀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남양시장이면 개발 제한 구역 땅을 사줬다가 한 번에 풀어버리면 떼돈 벌지 않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예, 가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중에 남양주 시장님 되시는 사모님이나 또는 가족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한번 끼셔야 됩니다. 아니 뭐, 제 손실 때도 보니까 어디 사우나에 다 모이신다고 하던데 그런 사우나 모임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하던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니 이제 1980년대부터는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 땅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겠다고 하면 1980년대 이후에는 총칼 앞에서도 할 말 했던 시절입니다. 광주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함부로 지정하지 못했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10년 넘게 저 개발 제한 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용도 구역제를 준비했는데 그게 시가화 조정 구역입니다. 우리는 앞에 글자만 보고 속은 사람이 꽤 많으시다더라고요. 아마 시가지 만들어주는 제도인 줄 다들 착각했거든요. 그리고 저 시가지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한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 역시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는 1989년도에 분당 신도시에 대한 계획했고요. 첫 입주하신 분이 91년도에 입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신도시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닷물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 바닷물의 특징으로 바퀴벌레가 좀 많으시다더라고요. 근데 분당 가시면 바퀴벌레 있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강 쪽에는 한강 기준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있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라고 하면 차들이 24시간 지나다니기 때문에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러운데 시끄럽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한강변에 전망된다 그 이야기 하시고요. 한여름철에 지나다니시다 보면 창문이 꽉꽉 닫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끄러운 이야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항상 장점만 강조해야 됩니다. 나중에 난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장단점 다 설명하면서 매물을 중개 알선하신다 생각하시면 금방 문 닫으십니다. 그냥 정직한데 뭐 장점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뢰하시는 분의 의도도 되고 하던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가조성 해준다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찬성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핵심은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 15년 준다 하니까 아 분당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영종도에도 신도시 제대로 만들어 놓고다 사람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이게 유보기간이 조선기간인 줄 다 착각하셨거든요. 한번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시가 조정구역 지정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난리시죠. 만약 내 땅에 시가 조정구역 지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이 개발 제한 구역과 동일하거든요. 가스 두고 지정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동탄 신도시 지정할 때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워낙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 시가 조정구역 지정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의견 청취 기억나시죠? 그때 내 땅에 못하겠다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냥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현재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만큼은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은 시가 조정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대도시장의 권한으로서 시가 조정구역의 결정권을 설명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이 시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에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항시설은 하루에 1천만 명, 2천만 명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저 2002년도에 영종도 국제공항은 아마 도로가 뚫려 있더라도 왕복 2차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 한 10개 정도의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호남에는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관련되어 양양에도 국제공항이 있고 청주에도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걔들 장사 잘 되겠습니까? 적자이겠습니까?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공항 만들면서 왕복 8차선에 큰 도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지하철까지 연결시켜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완전히 그것 적자라고 하면 비용 낭비라 판단하게 된다면 이거 잘못 개발한 것이죠. 그러면 애초 공항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기반시설 확보해 놓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서 그 기반시설의 크기를 폭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항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이용한 사람들의 실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 용량 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길 인천국제공항에는 예전에 다리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도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들어갈 수 있는 연륙교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 국제공항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일정 기간 시가 조성을 조정시켜야만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파악하고 이런 걸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서게 된다면 기반시설 확장하는 것, 도로 확장하는 것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인천국제공항에 있어서는 영종도를 15년간 유보기간 둔 겁니다. 유보기간이 무조건 15년이 아니라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정권자 목적 되신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바다의 관할 관청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은 어필을 말하는 것으로서 굴 양식장으로 통영 앞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의 녹지공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같다 완전 별개이다. 완전 별개입니다.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일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설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때는 용도구역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계획설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더라도 한 깎아주거든요.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제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는데 지구이사나 또는 남양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두 글자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소관원 가시면 안 됩니다. 얘는 나중에 보상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데 얘는 행위 제한만 가해지고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적에 있어서는 결사 반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한 목숨 내놓을 마음이 있으신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한 자는 누구? 도교통부 장관은 지정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자원구역 지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장관이 각각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개발제한구역 찾으셨죠? 또 1번 지정권자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하고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국방부 장관 요청 있어 보안상 가로 해놓습니다. 필요하다 인정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찾으셨죠? 1번입니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시도이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장관은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세 줄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시가조정구역 찾았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시도이사는 시도이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다시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유보기간이라 표현합니다.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한 장 능기십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는 시가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유보기간 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시가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장관, 시도이사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그리고 유보기간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실효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가려놓습니다.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효력 1년당.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시가 조정구역은 20년 되는 날 다음 날 효력 1년당. 맞다 드리다? 20년이 아니라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아 그게 아니라 20년 들어가는 게 아니 20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보셔야 됩니까? 20년의 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보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10년, 12년, 15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유보 기간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유보 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그래서 이 유보기간 대신 20년에 표현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최대 기간이 아니라 유보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 10년, 그 10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이란 기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유보기간. 그래서 제가 조중구 지정에 관한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은 유보기간 끝난 다음 날. 유보기간 확인되시죠? 시가 유보기간. 지정 효력과 관련된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얘는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딱 한 개 유형만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이상 하시면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찾으셨죠? 지정권자 해양수산부 장관.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하나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결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내년까지만 효력이 있고 내후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만 효력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마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십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것은 일단 체크십니다. 일단 체크십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